2023 대한민국 쌀페스타 개막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빈 여러분, 전국 지방 정부가 땀 흘려 준비한 다양한 쌀 브랜드와 쌀 가공 식품 어떠셨습니까? 좋았죠?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다 둘러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2023 대한민국 쌀 브랜드 대상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농촌진흥청장 표창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상자 경기도 여주시, 경남 창녕군, 경기도 연천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경기도 여주시입니다. 상장 경기도 여주시. 위 기관은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대한민국 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2023 대한민국 쌀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어 이 상장을 드립니다. 2023년 10월 17일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축하드립니다. 네,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. 하나, 둘, 셋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주시장 이청호입니다. 여주는 쌀 산업 특구입니다. 아, 특구답게 이렇게 오늘 좋은 상을 수상하게 돼서 영광이고요.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쌀 만들고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, 좋은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2023 대한민국 쌀페스타 팔도 비빔밥 비빔밥을 드려주십시오.